전통과 변화를 융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탄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어렵죠? 네. 그렇죠. 전통을 고수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현대적으로 뭔가를 변화를 시켜서 내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옛날 우리 원래 우리나라의 음악 뭐 창이라던가 국악 이거를 현대적으로 이제 뭐 해석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뭐 많이 어려운 것 같고 클래식도 마찬가지고. 뭐 그 뭐 한식을 뭐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게 개량한다든가 아니면 개량한복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 모든 것들. 네. 정말 참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들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뭐 그런 거 항상 그 밸런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향유를 하고 있는 게 예전에 그 당시의 걸 그대로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죠. 맞아요. 애초에 이게 오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아예 의도적으로 좀 더 현대적인 요소를 넣어서 급진적으로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즐기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현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반발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 머무르고 싶어하는,를 좀 더 고수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일이죠 정말. 네. 기타 만드는 브랜드들한테도 사실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 그럼요. 가장 어려운 포인트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얘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팬더 하면 생각나는 헤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발전된 어쿠스틱의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뭐 인터넷에서 많이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이 끔찍한 혼종은 무엇입니까?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런 밸런스 감각이 무너졌을 때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팬더에서 이 인라인 헤드에다가 어쿠스틱 기타를 붙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통의 일환으로도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마니아들을 위한 그런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한 부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쿠스틱 기타 시장에서 어떤 한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고집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명음 씨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리뷰할 때 그런 거 있었어요. 통기타인데 모양은 딱 일렉으로 해서 나온 팬더 기타들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네. 트랭쿠스 뭐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뭐지? 텔레쿠스틱 뭐 이런 네네네네네. 거 그런 거. 네네네. 그런 짓만 하지 않으면 아 그런 짓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사실 사람마다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범주는 정말 너무 개인적인 편차가 개인적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좀 아 이거 좀 밸런스가 조금 이상한데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저는 무조건 이 일렉 기타 헤드에다가 어쿠스틱 기타 바디 들어갔다고 무조건 이상하다라는 건 그렇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이게 자리를 잡으려면 어쨌든 기타로서 기타 자체로서 좋아야 하는데 맞아요. 그게 만약에 만족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승부를 해볼 만한 팬더 특유의 그런 좋은 조합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평가를 못 받았던 이유는 기타로서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딱 포인트를 잡아서 보자면 그래서 이번에 말리브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뉴포터가 과연 그거에 대해서 또 좋은 이미지를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또 여기서 아 역시 좀 저건 좀 아닌가 봐 라는 그런 느낌을 줄지 한번 오늘 리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만 9천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건속관 68만 6천원, 원산지 중국, 108cm 전장, 이거 커요 좀. 100mm 두께, 그리고 76mm 구플레 뒷두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포터 쉐입에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탑,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슬림 C쉐입 넥, 그리고 월넛 지판에 쉘드 니켈 머신 헤드, 너트 너비는 42.98mm고요. 누번 넛이에요. 지판 곡률은 400mm 반지름,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스케일 길이가 25.6인치, 650.23mm로 일반 일렉 기타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보다 2mm가 더 깁니다. 픽업 구성은 피쉬맨 일렉트로닉스고요. 모던 바이킹 브릿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월넛이 아닐까 브릿지가 추측이 됩니다.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는 지금까지의 기타들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데요. 네. 2.5, 1.9, 0.9 그래도 비슷해요 계속. 네. 약간 100g 이상의 차이가 처음으로 났는데 야! 아! 아!
아깝다. 야, 퍼펙 맞을 뻔했네. 갑자기 두 배로 질 뻔했네요. 아깝다. 네, 오늘 이렇게 무승부. 아깝다. 자, 무승부. 그래, 이렇게 무승부 해갖고 빨리 두 배 이렇게 두 배. 굴려야지 이게 텐션이 생기지. 한 배 판으로 끝나니까 이게 누가 이겼지 기억도 안 나고. 네. 네, 이렇게 네. 2월이 되었습니다. 2대 2 무승부. 네, 바로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괜찮은데? 어때요? 어, 그래서 의외로 좋은데요? 오, 좋은데? 소리 왜 이렇게 뭔가 청량하고 배음도 많고 밝고 시원하고요. 좋다. 54만 9천 원 정도면은 사운드 좋아요. 그죠? 오, 왜 이렇게 뭐 좋아? 그죠? 네, 좋아요. 좋은데요? 마음에 듭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좋다. 좋아요 이거. 소리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되게 무난하면서도 풍성하고 시원한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말리부가 약간 글루미한 감성이 있어서 뉴포터도 비슷하게 저도요. 믿을 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성향이 다릅니다. 완전 다른데? 시원해요. 완전 시원하네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앞에 기타를 지금 세 대를 했잖아요. 이것도 미들은 많을 거예요 아마. 이게 딱 계산이 되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금 요 사운드가 그대로 나오면 좋은데 제 생각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단 미들 저기 다 중립으로 중립이요. 해놓고 쳐볼게요. 어? 아 깜짝이야. 응 놀래라.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그죠? 좀 다른 게 미들 하이 쪽이 엄청 많네요. 그쵸? 네. 자 좀 잡았어요. 볼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다른 애들은 미들 로우가 많아서 깎으면 잘 깎이는데 이건 미들 하이가 많으니까 조금 왜곡되는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트랩을 조금 줄여볼까요? 네네네. 어, 이게 더 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드네요. 네, 괜찮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EQ 대역이 한 단계 더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나네요. 네, 2018년형 모델은 정말 객관적으로 트래블보다 플레이어가 압승입니다. 압승. 네. 압승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Water is Wide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Water is Wide 듣고 오겠습니다. 짠.
뿅. 네. 광수. 네. 광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렇죠. 넓은 물. 네. 광수. 네.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레인지가 넓고 EQ 대역이 고르고 배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용도가 많아요. 네. 베이스가 낮고 멜로디가 높이 이렇게 넓은 레인지를 치는 곡에 있어서 EQ 대역이 많고 적고가 그 노래의 감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워터 이즈 와이드 같은 경우에도 좀 딥한 베이스와 높은 멜로디가 같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잘 어울리는 선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외의 다크호스 뉴포터 같이 보셨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은요 572화의 콜트 어쿠스틱 기타 PRLEMY 비싼 기타였죠. 네. 엄청 비싼 기타. 가장 비싼 기타 그 밑에 기타. 네, 두 번째로 비싼 기타. 조풍이 없기 토끼님 기타맨 무게 바보한테 패배하시다니 명업님 실망입니다. 그 농담입니다. 이민님 무게 바보도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무게 바보가 맞아요. 네, 기타맨 무게 바보. 네. 기타맨 무게 바보래. 네, 콜트 220만원 동아리방의 대명사였는데 이게 웬 우리나라 월드컵 우승 같은 소리처럼 들릴까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한줄평 꿈은 크게 가지라다지만 그렇게 진짜로 크게 부풀리다니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월드컵 우승 같은 소리. 네, 조폭 엽기토기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기타맨 무게바보가 보내드립니다. 실망이에요. 저한테 주다니. 네. 명심 타보라 한줄평 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기타, 오늘 했던 기타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통과 발전의 적절한 조합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인라인에 대한 어쨌든 부정적인 선입견이 확실히 있었는데 이번에 뉴포터가 그래도 이 인라인 헤드머신을 갖고 있는 어쿠스틱 기타 라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그래도 하게 해주는 것 같네요. 덮어놓고 욕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드릴게요.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디자인적인 어떤 좀 뭐랄까 어색함 때문에 그냥 많은 분들이 사운드에 집중을 그렇죠. 하기도 전에 일단 욕부터 하고 놀리기부터 했었는데 일단 조금은 더 진중하게 들어볼 만한 그런 기타입니다. 54만 네. 9,000원이요. 네, 점수 몇 되면? 8.5, 8.0. 네. 최고 점수요. 네, 그렇죠. 오늘 기타 중에 가장 좋은 점수를 네.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오늘 정말 기타로서는 최악의 컨디션 상에서 리뷰를 한 건데 그렇죠. 네, 점수를 준수하게 받을 기타는 이런 컨디션 하에서도 이 정도의 점수를 받아간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달으면서 네, 앞으로 네, 여행용 기타에 대한 라인업에 대한 재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 이렇게 오늘 팬더 4대 시리즈 간만에 신나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악기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